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2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는 굴러가는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 형태의 생명이 탄생합니다. 알에서, 태에서, 습기나 화로부터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 생각이 있는 것에서부터 없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경 제7권 324페이지 구노심책으로 324페이지 중간입니다. 12가지 중생을 지금 설명합니다. 12유생. 중생이 벌어져서 중생이 생기는데 12가지로 나타나는 그것을 지금 밝힙니다. 중생전도에서 12가지입니다. 전번에 중생전도, 세계전도 말했었죠? 중생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생전도에서 12가지 12유생이 형성되는 설명이요. 승차 윤전하는 전도상고로 이 윤전하는 전도상을 타기 때문에 윤전이란 말은 바로 윤회입니다. 내나 저 전도가 바로 윤전의 성질이죠. 전도로 말미암아 윤전이 생기죠. 그런데 이 윤전하는 전도상을 타기 때문에 전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모습이죠. 위에서 말한 12가지 구분으로 윤전을 하는데 그게 12가지로 변화해서 한번 일주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여기서 밝힙니다. 그래서 윤생무명을 말하죠. 윤생무명이 있고 윤원무명이 있죠. 무명도. 무명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무명을 말한다면 윤생무명이 있고 또는 룬업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윤생무명을 가리킵니다. 12유생이 지금 형성되는 것은 바로 윤생무명. 윤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태어나도록 불키는 거지요. 더 예를 들면 곡식이 발화가 되도록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적시면은 저런 저 풀이나 나무 종자들이 곡식들이 잘 발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윤생이라고 합니다. 12유생이 발생하도록 조장해 주는 거. 콩을 불키면은 콩이 잘 갈리고 콩 씨앗이 잘 나지요. 그와 같이 불킬 윤자요. 그러한 무명을 지금 말합니다. 윤원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12유생들이 또 이제 업을 지어서 여러 가지 또 12유생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윤업 문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그 무명은 윤생 무명이라면 사람이 태어난 후에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선업이나 악업을 짓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윤업 문명이라요. 결국에 윤업 문명이 나중에 윤생행도 할 수 있고 윤생이 이루어진 후에 윤업도 하고 그렇죠? 업을 확대시키는 거죠. 업을 불키워 준다 말이죠. 윤이란 말은 불어나게 하는 거죠. 업이 불어나게 하는 문명을 윤업 문명이라 하고 발생하는 것을 불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문명을 윤생문명이라고 해요. 12유생이 생기게끔 만드는 그것이 윤생문명입니다, 지금. 그게 바로 중생전도죠. 그러한 그 전도상을 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전도가 12가지로 나오지요. 동전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욕전도, 추전도 그런 등등의 전도가 12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총체적으로 말할 때 전도상이라고 그냥 한 거죠. 12가지의 전도를 총괄적으로 전도상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 전에 저 위에서 별원망견, 동분망견 그게 때나 전도라고 됐죠.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12가지가 나옵니다.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과 그러니까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태어날 때 알로 생기는 그러한 중생들을 난생이라고 합니다. 알같이 생겼죠, 글자가. 글자 상형문자죠. 아래 보면 두 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알로 생기는 것은 곡이나 뱀이나 거북이나 용이나 또 다시 저 날아다니는 새들, 물에 잠기는 어류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 조류나 그것들은 거기에다 난생이죠. 또 땅속에서 축축한 데서 알로 부화되는 것들은 전부 다 난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생이 아니고 태로 생기는 것 사람이나 저런 짐승들 중간층들이 태생이죠. 제일 밑에가 하층에 물밑에 사는 것들이나 허공에 떠다니는 것들은 난생이고 중간에 이제 땅 위에서 기다리는 동물들이 거기에 사람 같은 것, 짐승 같은 것들은 태생이죠. 소도 태생이고, 돼지도 태생이고, 사람도 태생이고, 태생들이 많죠. 태생, 습생은 축축한 데서 습기를 말미암아 생기는 거, 박테리아 균 같은 거, 저비 오고 난 다음에 물이 고이면은 거기에 벌레 같은 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름철에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습생이죠. 한약도 잘못 관리를 하면 그 벌레들이 생기죠, 많이. 알로 생기는 것도 있고 습생으로 생기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는 화생. 화생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를 않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변화해서 생기는 거. 탈바꿈 하는 것들이 거기에 화생이라요. 굼벵이가 뱀이 되거나, 조개가 참새 되거나, 또 그것이 저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거, 그런 것도 다 화생이고, 지옥에도 부모 없이 그냥 막바로 태어나는 게 화생이라요. 극락세계도 연태에서 부모 없이 그냥 화생이죠. 극락세계는 태화를 겸했지만은 부모를 빌리지 않고 그것도 화생이라요. 화생은 불화자와 비슷하지요.
불과같이 조금 변화 성질을 띄었죠. 물질계에서 변화를 가장 촉진시키고 변화를 현저하게 하는 것은 불기운이죠. 불로 타고나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아요? 큰 것도 작아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와 같이 이거는 불기운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습은 물기운이라면 습생은 화생은 불기운과 같은 거요. 불의 변화생이요. 그 전에 처음에 세계 상속에서 하위 변화생이란 말 나오죠. 불은 변화하는 성질이 된다고. 불같이 변화의 힘을 가진 게 없잖아요. 큰 부피가 뭐 수천 톤, 수만 톤 되는 부피라도 불태워보면 제한 좀 되어버리죠. 그렇게 변화를 하는 성질이 바로 불이기 때문에 화생도 불의 성질을 많이 띈 거죠. 화의 변화성, 또 수의 윤습성. 그전에 이런 말은 안 했던가요? 세계 계시에 수화. 그전에 공산소침이라는 게 바로 허공성이죠. 공산소침이라고 그전에 등엄경에 나왔었죠. 공산소침이 있다고. 허공에 공산소침 무리들. 공허산만하고 또는 소멸 침륜하는 거. 공허산만 이렇게 분산되는 거. 그런 게다 공성질이죠. 어떤 덩어리가 있다가 고체가 그게 이제 분산하면서 풍화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소산한다고 하지요. 분산하는 거. 그래서 공산소침 따위들이 이제 공원, 허공성이죠. 그러니까 불은 변화성이라면 물은 윤습하는 성이고 금은 강강해서 뭘 결단하는 성능이 제일 강하죠. 금은. 금 가지고 뭐든지 다 절단할 수 있죠. 돌도 부술 수 있고 쇠도 쇠 가지고 부수지요. 불 가지고도 부수지만은 나무는 좀 다른 것보다는 부드럽고 흙은 흙이 모든 만물을 다 흙위에다 실어 두지요. 만물이 땅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견집성이고 도리가 빠졌지만 돌도 금이나 같은 거요. 금석으로. 예. 돌은 토화이면 금두 가지에 해당되죠. 강한 돌은 금에 해당되고, 부드러운 돌은 토에 해당되고. 돌이. 그러니까 불이란 것은 변화성이기 때문에 화생은 불기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한 그겁니다. 유색과 무색과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거, 무색은 형체가 없는 거. 밑에 보면은 설명이 다 나옵니다. 유색, 무색 그런 것들. 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별 같은 거, 별 같은 거, 달 같은 거, 여러 가지 혜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유색이라고 하지요.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소침, 허공성,
허공성, 무색계의 모든 외도 같은 종류들. 무색계는 그것은 완전히 형색이 없기 때문에 무색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보기에 귀신이 안 보이고 귀신은 물체가 없다고 본다면 귀신한테서는 무색이 아니지만은 사람 쪽에서 보면 귀신도 하나 무색 종류와 비슷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유상 생각이 있는 거. 통틀어서 생각 있는 것들이 많지요. 모든 중생들이 다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별도로 규정을 했지요. 유상이라는 거. 유상이라고 하는 귀신 같은 것을 귀신, 요정, 요매 모두 그런 그것들을 유상이라고 한 겁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 무상은 바로 토목금석 따위, 토목금석 같은 것을 무상으로 말한 거요. 사람같이 그런 감정이 뚜렷하지 못하죠. 저런 저돌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거. 식물은 사람과 감정이 비슷한 것도 있기에 있지만은 다른 돌 같은 거, 흙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것들은 사람과 같은 그런 지각작용, 그런 그 감정 정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무상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색, 비무색. 비유색, 비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은 양밥에 나오는 것들. 양밥의 것이 명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비무색이라고 합니다. 색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색이 없지만은 또 사람에 붙어가지고 또 구실을 가거든. 대나무에 붙어서 대나무 막 흔들잖아요. 점때 잡으면은 대나무에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명도가 대나무를 막 흔드니까 우리 사람 눈에는 그 명도가 안 보이죠. 명도 귀신이 안 보이지만 대나무 같은데 붙어가지고 대나무를 흔들고 또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하니까 그건 그것을 소위 비무색이라고 말합니다. 무색이 아닌 거. 비유색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색은 저 능엄경에서 설명한 것은 나날이 벌 같은 거 또는 수모 같은 거 그런 것을 비유색으로 말했죠. 색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게 아니라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비유상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비유상은 나날이 벌 같은 거 그런 것을 말합니다. 뽕나무 벌레가 변해서 나날이가 되는데 나날이 그 생각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나날이로 변해서 나날이 벌이 되지요. 그러니까 생각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또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동물들은 파경조나 뭐도 그런 것들이죠. 살모사 같은 거. 낳고 난 다음에 자기 부모를 죽여버리죠. 부모가 죽지요. 그런 것들이 생각 없지만은 없는 게 아니다 말이죠. 원래는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를 죽이게 되니까 그런 중생들을 비무상이라고 했어요. 제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죠. 사생이죠. 사생이고 그 밖에 육생들은 사생에서 벌어진 종류지 별것이 아니라요. 마치 사방이 주가 되지, 이 방위에도. 사방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은 사방에서 더 세분한 거예요. 사방이 주가 되지요. 주가 되고 지방은 사방에서 세분한 거지요. 그와 같이 사생이 주가 되고 기회 이제 기회 육생들은 사생이 추가됩니다. 사방이 추가되듯이 사생이 추가되고 그 밖에 사생 외의 육생들은 육생이 아니죠. 육생도 더 되죠. 어? 육생이 아니라 팔생이죠. 예? 예? 12주생이니까 팔생 아니요? 기회 발생들은 사생에서 세분화하여 말한 거지. 사생이 기본이라요. 동서남북이 기본이지. 동남방, 서남방, 동북방, 서북방, 상방, 하방은 그 사방에서 분류를 더 세분적으로 더 많이 이것이 이제 숫자를 더 늘려서 말한 거라요. 그래서 전번에 삼세사방이라고 나오죠. 삼세사방. 삼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공간적으로는 사방이죠. 그러면 그 삼세하고 사방하고 곱해가지고 삼사, 십이. 예? 그러니까 사생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어가지고 그것들 숫자가 열둘로 되는 것이죠. 또 삼세의 사생들이 있어가지고 사방이 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열둘이라는 것이 되었죠. 명언경은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고 다른 데는 보통 사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구류중생으로 말합니다. 구류 아홉 종류 아홉 종류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 종류를 더 첨가했죠. 등엄경에서는 금강경에도 구류중생이 나오죠. 금강경에 약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비유상 보통은 구류중생이요. 사생이 기본이고 보통은 구류인데 능엄경에서만 12유생으로 말했어요. 그러고 보면 능엄경이 굉장히 자세한 편이죠. 다른 데서는 5대나 4대나 6대를 말하는데 능엄경에서는 7대를 말했고 능엄경이 더 자세한 게 많아요.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 그 보문품에 나오는 것보다는 능엄경이 더 자세하게 나오죠. 다른 데서는 보통 삼과를 많이 말합니다. 오음 또 육이 18개 여기는 삼과에서 사과로 말했죠. 오음, 육입, 십이처, 18개.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55위를 말했는데 능엄경에서는 57위를 말했고 지위점, 자, 십신, 십주 그것도 다른 데서는 55위라요.
그런데 등엄경은 57위, 7위가 둘이 더 있어요. 등엄경이 더 자세한 거요. 이게 다 열애장이라고 그랬죠. 열애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열애장, 열애장성에서 나온 거지, 전부가. 일곱 가지가.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보통 4대를 말하고 5대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두 개가 더 붙었죠. 견식은 어떤 거요? 등엄경의 25회 25종 5종이 있는데 육근 육진 육식 칠대 이렇게 해서 25원통이 되죠? 이것을 다 통해가지고, 육진을 통하거나, 육근을 통하거나, 또는 육식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가 18개고, 요거 7대하고 합치면은 25 아니요? 그렇다면 육, 견하고 식은 어떤 거냐, 그 말이요. 견식은 왜 별도로 또 있냐 그 말이요. 육근, 육진, 육식이면 다 되었는데 왜또 견식이 또 있냐 말이요. 의문이 안 나요? 육식하면은 육식 속에 견식이 다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근대라고 했겠죠. 견을 근대 원통 태세지. 그러면 요 육근이 다 있는데 뭐라고 견이 따로 있냐 말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연구해 보세요. 해석하지 않고 그 숙제로 한번 남겨둘까요? 그러면 저 견식, 견대, 식대 같은 것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육식이 다 나왔는데 왜 견대, 식대가 또 있냐 말이에요. 육군도 나왔고.